여기는 부치교고요. 이쪽이 금남면이고 이쪽이 당군면입니다. 당군면. 불치교 봉교랑은 금강물이 굽이치고 병풍처럼 바위로 둘러쳐진 청백이 자리 잡고 있는 자연환경이 수려한 곳으로 불치교라는 이름은 옛날 이곳이 나락터였는데 서해안에서부터 금강을 따라 일명 검은배에 솜을 가득 싣고 이 나락터에 들어오면 소금을 사려는 사람들로 인산리를 이루었고 소금이 삽시간에 부친하게 팔려 부치나루라고 전해지고 있어 지역의 유래를 살려 부치교라고 이름을 지었답니다. 밑에가 그러니까 배네 배 모양이고 부치교 건너쪽에 펜선 같이 보이는 게 많이 보이네요. 하여튼 여기가 2차선입니다. 2차선이고 2002년에 만들었다고 하네요. 여기서 공주시까지 세종자치시까지 차로 한 10분 거리 있고 여기는 위에 모양이 서울에 있는 거 철교하고 비슷하네요. 한강철교 건너편에 큰 건물이 있는데 이게 무슨 건물인지 모르겠고 저 밑쪽으로도 펜선이 있고요. 이쪽에 건너편에 산이 있는데 저 산이 멋있네요. 절벽 암산이네요. 암산. 새로 칠했는지 깨끗하고요. 도장을 새로 한 것 같아요.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쪽이 상류 쪽이고요. 앞쪽이 금남, 아니다. 도남 삼거리라고 해놨네요. 오른쪽으로 하면 세종.